이 자가관리는요,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고요. 주로 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이죠. 뭐한 2층짜리, 뭐는 또 3층짜리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소유자의 강한 지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단독이니까, 자기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신속하죠. 그 다음에 입주자하고의 소통이 있죠. 이게 원활하죠. 그리고 뭐가 잘 되겠어요? 예, 기밀 유지가 잘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적인 관리 있죠. 예, 종합적인 관리는 여기서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가 단점이겠어요? 여기.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매너리즘 있죠. 무사 안일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대한 거 관리하다 보면요. 예전에 단독주택 보면은 담장이 이렇게 금이 가거나 균열이 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장마되기 전에 그걸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걔가 작년에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냥 넘기고, 예, 올해 조금 더 심각해지면 내년에나 한번 손을 보든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관리가 잘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죠. 자기 거 관리하기에 바빠서.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대비가 되는 게 무슨 관리예요? 위탁 관리는 우리가 외주 관리 또는 간접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이거 탈피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다음에 전문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뭐 이런 게 장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죠. 자기 게 아니니까. 기밀 유지도 잘안 되겠죠. 그렇죠? 입주자하고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크로스란 얘기죠. 그래서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있죠. 혼합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얘는 자가관리하고요. 위탁관리의 장점이 결합된 거예요. 그죠? 예. 자가관리처럼 소유자의 강한 지위 통제력 있죠. 이걸 발휘할 수 있고요. 위탁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죠. 이걸 할수 있다는 얘기죠. 결합이 됐을 때. 다만 위탁을 줄 때는 선별해서 위탁을 줘요. 모든 부분을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청소, 경비 뭐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내가 할수 없는 부분만 띄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위탁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요. 또는 재무라든가 회계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뭐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또는 엘리베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뭐를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이거 다 시험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상식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를 틀리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게 나오는 거를. 그런데 나중에 테스트 했을 때 여기서 문제를 주는데 그걸 틀린다는 거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 창밖으로 나가서 우산 들고 뛰어내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에? 나중에 우리 테스트 할 때 33번 문제로 출제할 거예요. 33 문제로 답이 짝수인가 그래요. 저게 약간 얘기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 혹시 이제 부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인사 관리의 어떤 비효율성이 있죠. 예, 그게 나타나는 게 위탁 관리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 관리 했을 때.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관리 업체가 좀 영세해요. 영세해서 여기 A라는 물건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규모가 큰 애를 갖다가 위탁 관리를 따냈는데 얘네 옵션이 뭐냐면 니네 회사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소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인사받으려고 일로 내는 거예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임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게 위탁관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장점 중에 하나가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서? 자관리의 장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이라고 있죠. 430페이지에. 이게 강의 듣다가도요,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나라 걱정, 뭐 지역사회 걱정, 갑자기 가족 걱정,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정신 차려보면은 벌써 다른 거 하고 있고, 몇 페이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뚝뚝 떨어져 있으니 옆 사람이 몇 페이지 하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선생이 430페이지라고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잘 마무리해서 이 바닥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임대료 산정 방법에서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거는 주로 이 매장용 수익성 부동산에서만 언급이 된 거예요. 매장용 부동산은요, 임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가능 매상 거예요. 과연 임대료를 계속 꾸준히 낼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느냐. 그죠? 예, 그거를 살피는 게 임차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뭐를 중시하냐면요, 유대성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 있죠? 이웃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있죠? 예, 그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뭐, 요즘에 사건, 사고 많잖아요. 특히 무슨 뭐, 이 정신적인 어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 많은데, 근데 그것도 전체적인 제도상의 어떤 그 시스템의 개선이 없고서는 언제든지 그런 거는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그 정신질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로 잘 안 알리려고 그래요. 구조상. 그리고 그게 한번 그 진찰을 받게 되면 그게 기록에 남아요. 남으면은 그게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게 맹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는 병원에 보내서 보험에 대한 어떤 예서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좀 나오고 이래야지 어떻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쉽지가 않고, 그렇죠?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는 어느 저기 그 이쪽에 신경정신과 무슨 이게 그 뭐죠 협회 뭐 회장이 가는 양반이 나와서 이해하는 게 맞더라고요. 법률 몇 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고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간의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거죠. 다만 표출이 안 되고 그게 억눌려 있다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극한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갑자기 또 우리 김총각이 시험 봐서 떨어졌다고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매일 또 이 학원에 와서 여기서 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참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사무용하고 공업용 부동산은요, 임차 목적이 임대 공간에 적절한가는 적합성이 있죠. 이게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돼요.
이 사무실의 성격에, 이 건물의 성격에 안 맞는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층이 전부 다 공업사무 관계가 없어요. 뭐 그라인더로 뭐 가르대든 뭐든 공업용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 학원이 있고 다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아침마다 계속 갈아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건물의 성격이 안 맞죠. 전반적인 오피스인데.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결정할 때 보게 되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공업용 부동산에서 순임대차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임대료만 계약을 체결하고요. 공장의 성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있죠.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공장이 만약에 성격이 인화성 물질 있죠. 예,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면 언제든지 화재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디에 가입을 해야 돼요?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공장에서 여기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에 대한 적용이 여기에만 국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난 다음에 이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옆에 있는 공장이 반소가 된 거예요. 반이. 그럼 여기 보험금이 나왔을 때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 쓰지 못하고 여기 보상해 주는 걸로 써가지고 여기는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어디까지가 보험에 대한 지급 대상인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특약 사항에 따라 보험에 대한 이 내야 되는 보험금의 종류가 틀리잖아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도로 다 협의해야 돼요. 공업용 부동산은. 그다음에 이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써요. 그러니까 비율 임대차를 쓴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 보증금 1억이고요. 월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기본 임대료예요. 근데 만약에 월 매출이 있죠. 예, 월 매출이 3천을 갖다가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5%에 대한 추가적인 임대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비율 임대차예요. 그죠? 저런 거를 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이 건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 있죠. 뭐 스타땡땡 같은 커피숍 있죠. 그런 애들 유치할 때는 일단은 걔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는 거예요. 그 초기 임대료 부담이 적잖아요. 근데 걔들은 들어오면 틀림없이 매출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임대료보다는 싸게 입점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매출 신장에 따른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 매출이 3천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6개월 또는 1년의 시한을 두고 그 정도까지도 주변에 따른 매출에도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서 다시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옵션을 걸어놔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쓰는 게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상에서 언급이 된 거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라고 돼 있죠. 생애주기 보면은 전개발 단계가 있고요. 신축 단계가 있고요. 안정 단계가 있고 노후 단계가 있고 완전 폐물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요 중에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높은 거는 신축 단계예요. 새로 지었으니까. 근데 건물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또는 리모델링이 있죠. 이런 거를 할 때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만 건물의 수명이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노후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는요. 거의 완전 폐물 단계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뭐 외벽면에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3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박스 안에. 예, 거기 가시면은 안정단계 D글 있죠. 대수선 혹 또는 자본적 지출을 할 때는 안정단계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놨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건물의 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주죠. 예, 그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바뀌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438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 현대 기업에서도요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요. 중개업자분들도 이 마케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을 영위할 때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게 되면 물론 법률적인 지식이야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으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중개를 하다 보면 일단 사무실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 찾아놓은 고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경영 능력이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게 또 뒷받침이 안 되면은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제품이라는 거를 기획을 해서 얘를 개발해서 이게 고객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죠. 예, 네, 거기까지를 다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는 중개업자가 이 중간에 끼어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개보다도 넓은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건요. 부동산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증권까지도 마케팅의 대상이 돼요. 지금 증권 발행이 되고 있죠. MBS, ABS 발행이 되잖아요. 그 쟤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거 마케팅의 만들어지에 대한 뭐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했었는데 그런 시험이 안 나오니까 원래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경제학에 있었던 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논리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별도의 학문으로 독립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은 거시 환경도 있고, 무슨 환경? 미시 환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라든가 경쟁업자들이 무슨 환경에 속하고요? 예, 미시 환경에 속하고요. 거시 환경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거는 뭐, 경제 또는 기술적인 환경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 또는 행정적인 환경이 있죠. 이 환경이 변하면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를 줘요. 기술이 발달을 하죠. 그러면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5G 시대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폰이 하나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예를 기준으로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95%가 여기서 나와요. 마케팅 전략에서. 그죠? 자, 전략이 세 개가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예, 관계 마케팅 전략.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얘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네. 이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관계를 뭐를 매개로 유지를 하냐면은 이걸 갖고 브랜드 있죠. 예,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몇몇 건설사들이 자사 브랜드를 갖다가 다시 리뉴얼하는 예,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리에땡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뒤는 지가 썼어요. 네,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걔네를 이번에 리뉴얼 작업을 해서 브랜드의 명칭을 바꾸는 것 같아요. 왜 바꾸냐면 저게 한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각인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 자체가. 그리고 브랜드의 이름 중에 보면은 영문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영문으로 있으면은 발음상의 문제라든가 솔직히 해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죠? 한때는 왜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이름이 상당히 길고 숫자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인식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일부러 어렵게 지었다 뭐 이런 게 루머가 떠돌았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다시 브랜드 이름이 간결해지는 거는 어렵게 했더니 시누이 손을 잡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간결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만 보고도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네요. 선택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브랜드 하나를 선택을 하면요 쉽게 안 바꿔요. 딱 그것만 선택을 해요. 내가 중개업소도 A중개업소를 거쳐가지고 입주를 했으면 나중에 나올 때도 거기다 내놓는다고요.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획일적 마케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전제품을 사잖아요? 만약에 S전자 거 샀으면 TV를 S전자 거 샀으면 다 S전자로 도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또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또 다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고객들이 자사 브랜드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자사 브랜드를 선택을 하면은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죠. 계속. 그럼 어릴 때부터 그 브랜드를 보고 자란 그 애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독립해서 뭐 브랜드 살라 그러면 역시 또 그 브랜드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음식점 중에 보면은 한 뭐 60년 된 뭐 이런 설렁탕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계속 유지되면서 단골 고객들이 유지가 되냐면 3대가 같이 오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와갖고 어릴 때부터 그 맛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럼 걔들이 성장하면은 그거 안 먹겠냐고요. 계속 그게 먹게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얘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있죠. 예. 그러면 얘는 요 제목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량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 제일 분량이 많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관계 마케팅하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분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문제를 바꿔서 줄 만한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네, 수요자 입장에서. 이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텐션이라는 거죠. 일단 소비자의 뭐가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건설사에서 하는 게 중도금 무이자 있죠. 이건 기본인데 잔금도 한 2년간 지급을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면 자금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 되는 거죠. 이번에 주거 이동을 해서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쨌든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대출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2년간 유예해 준다 그러면 숨통이 트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러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건설사들도 치열한 거죠. 그래서 한때 뭐도 있었냐면 그 리빙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2년 살아보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동안에 사용했던 감가 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유도했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기발한 발상이라도 할 수 있죠. 그게 그것도 우리나라 또 정서가 한번 또 살잖아요. 살면 나중에 또 그거 또 난 나가겠어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주거 이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에 맞춰서
그죠? 심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게 뭐다? 고객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수요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고수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440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틀린 것 중에서 2번 지문에 가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 있죠. 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틀린 거죠. 고객점의 마케팅은 수요자 위주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주는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 그죠? 그 뭐 셀링 포인트야 뭐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배우실 테니까. 그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장단점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뭐 중개사법에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별도로 잘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시장점이요. 그래서 이게 STP 전략이 있고요. 4P 믹스 전략이라고 있어요. 여기 STP에서 S라는 거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시장 세 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시장에는 각기 개성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걔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몇 개의 그룹,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서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을 공략하기가 좋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T가 뭐겠어요? 타겟팅이라고 해서 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P가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요.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 내가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중에서 고객에게 뭔가 차별성을 가지도록 각인을 시켜주는 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한번 각인이 되면요. 고객들은 그거를 쉽게 바꾸질 않아요. 계속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저기 가전시장을 보게 되면 S사하고 L사가 있으면 L사가 1위였었어요. 근데 얘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이걸 강화시켜서 이 센터를 확 늘린 거예요. 그러면 품질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얘가 A에서 받는 건 훨씬 좋아. 그러면 그거를 생각 떠올리게 되면 그게 차별화가 되면서 그 제품을 또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것도 많이 늘렸거든요. 늘려도 여전히 이게 한번 이미지가 굳어버리게 되면 그거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수립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기획적이고도 창의적인 이런 게 무지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하는 과정에 광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광고할 때 보면 그 광고 카피 있죠. 예,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창의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광고 카피만 보고 또는 광고 음악 있죠. 예전에 그 인텔에서 했던 게 있어요. 디디딩 해갖고 딱 짧은 그 의미인데 그거 하나만 듣고도 무슨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근데 그거 하나 그 리듬을 하나 만들어 줄 때 150만 불인가 작곡가에게. 예, 그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뭘 또 김총각에 또 만들라고? 야, 됐어. 이거나 일단 합격을 해. 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 4P 믹스라고 있죠. 예, 이거를 이제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4P믹스 전략을 쓰는데 네 가지죠, 네 가지. 예? 4P믹스니까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요. 제가 유판해가지고 제품 전략이 있고요. 가격 전략이 있고요. 유통 경로 전략이 있고요. 판매 촉진 전략이 있다고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근데 요즘은 이거 영문으로 내요. 틀리게는 안 주는데 그래서 얘들 영문까지도 표현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거기 440페이지 우리 지금 문제 풀어봤잖아요. 거기 가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놨죠.
그리고 옆에 5번 지문에 가면 아이다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표현에 대한 거를 영문상에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44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1번에 마케팅 전략 나오죠. 예,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죠. 그러면서 그 안에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이거 하기가 좀 그랬는데 그게 또 뒤로 넘겨서 보시면요. 446페이지에 문제 4번 있죠. 거기 3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영문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옆에 문제 6번이 있죠. 6번을 가게 되면 4번 지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영문상으로는 계속 표시가 돼요. 그리고 틀리게는 안 줘요. 예전에 이거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이 포지셔닝하고요. 프로모션 있죠. 얘가 일로 들어오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댓글이 난리 난 거죠. 2개국어 하라는 얘기냐. 니들은 영어 잘 알아서 좋겠다. 뭐 미국이 고향이라면 뭐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영문으로 틀리게는 안 주는데 쓰긴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면 우리가 이 유통을 제품을 계획을 해서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또는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경우 있죠. 이게 무슨 전략에 들어가요? 이게 유통 경로 전략에 들어가요. 또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 있죠. 그것도 유통 경로 전략에 들어가요. 그것도. 그다음에 여기 가격 전략이 있어요. 본문으로 가셔서 예,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없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고가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무슨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저가 전략. 고가 전략은 언제 쓸 수 있겠어요? 고가 전략은.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렇죠? 예.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때 그렇죠? 또 다른 경쟁 제품에서 품질 면에서 우수할 때 디자인이나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제 그때 왜 명품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명품 애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서는 항상 가격이 고가 전략이에요. 그리고 매년 가격을 인상을 시키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그 제품을 소비하죠. 예. 그 여자분들이 아마 또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죠. 웬만하면 명품 백이나 뭐는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명품은 뭐 중고도 거래되고 뭐 그런 정도고 좀 더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유럽으로 쇼핑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명품 그 쇼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첩 안에는 아줌마라고 적혀 있죠. 아줌마가 뜨면은 그날 쇼핑 난리 나는 거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지난주도 다녀오셨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가 전략은 언제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저가 전략은. 내가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거나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좀 떨어질 때 그때는 무슨 전략을 쓰는 게 저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때 저가 전략 써야겠죠. 네, 그럴 때 고가 전략을 써야 된다고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어렵게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계속 용어상으로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나오면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판매 촉진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제품이 공급이 됐을 때요. 소비자에 대한 강한 자극이라든가 또는 고객을 뭐 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판매 촉진이에요. 판매 촉진 전략은요. 홍보라는 것도 있고요. 광고라는 것도 있고요. 인적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경우 있죠. 이게 다 무슨 전략에 들어간다.
이게 판매 촉진 전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45페이지 가보세요. 445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문제 3번 있죠? 3번. 3번의 4번 지문을 보시면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무슨 전략이다? 네,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옆 왼쪽에 가면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5번 지문에 가시면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 있죠.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놨죠. 얘가 판매 촉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촉진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는 거예요. 활용을. 여기서 마케팅에서는 주로 여기서 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면서 내면 안 건드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반드시 해 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50페이지에 감평이 있어요. 원래는 3월 1일 날 우리가 간평을 했었어요. 간평을 했었는데 또 기억에서 없겠죠, 뭐. 그렇죠? 한번 또 해보는 거죠. 네. 지난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간평은 전체 40문제 기준에 있을 때요.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40문제 대비 15% 내외면은 평균적으로 6문항 또는 7문항까지도 낼 수 있는 게 간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목차는 감정 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 평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시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요 중에 감정평가 방식은요.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 계산으로도 낼 수 있어요. 여기가. 예, 그런데 근래는 주로 계산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25회 이후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개 파트에서 여기를 제일 싫어해요. 감정평가 방식을. 그런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또 계산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X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은 못해도 돼요. 계산은 못해도 되는데 매번 형식이 틀려진다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론에 대한 정도는 기초적인 것만 좀 정리할 수 있으시면. 그렇죠? 그래서 통상 보게 되면요. 문제 구성이 얘가 평균적으로 3개 나와요. 얘가 하나 나오고 얘가 평균적으로 2개 정도 나왔었는데 이쪽이 요즘 그냥 한 문제 정도를 내고요. 하나 문제 정도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내요. 법령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하고요.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이거는 법 조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론이 아니라고요. 법 조문에 입각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맞출 수 있고요.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섯 문제 나오면 반타자만 할 수 있어요. 계산을 못 하더라도. 근데 통으로 버리는 건 곤란해요. 통으로 버리는 건. 뭐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까지 버리면은 술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의 개념이라고 나와죠. 아, 거기 보시면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 밑에 법 조문이 명시가 돼 있죠. 예, 그거는 삭제하시면 돼요. 아, 그게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이라고 새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글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 조문이 틀려요. 그거는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 바뀐 거니까. 이게 법령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시험하고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 있고 연관성이 없는 애들인데 연관성이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 법령의 기초에서도 출제를 해요. 기초에서. 근데 뭐 자 여기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 이 가치는 원칙적으로 이 가치 판정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시장 가치를.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적정한 가치가 도출이 안 돼요. 그렇죠? 거기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계속 변하니까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면 가치도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이 그 변화까지 감안해서 가치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전문가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이라고 해놨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사가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해서요. 이 물건의 가치를 만약에 5억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죠. 그러면 이거는 평가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 물건은 5억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평가 보고서상에. 왜냐하면 평가사들도요. 부동산의 가치는 100%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가치라는 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점추정을 해요. 가격을 하나만 표시하는데 미국 애들은 구간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는 5억에서 5억 2천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감평의 이론, 감평 교과서는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1930년대. 1930년대에 만들어진 감정평가 교과서를 1960년대에 일본 애들이 베껴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감정평가 이론의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있으면 어느 나라가 영어 제일 잘해요? 중국이 일단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잘하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는데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영어가 전반적으로 못한 애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직역을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70년대는 번역 능력이 많이 떨어졌었다고요. 그래서 옛날 표현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있어요. 분류상에서 보면요. 제도상의 분류라고 해서 공적인 평가하고 공인평가라고 있죠. 예. 공적인 평가는 공적인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공인평가는 국가 등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예. 그런 공인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는 시험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적 평가가 있고 임의적 평가가 있죠. 필수적 평가라는 건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경매 물건에 관한 공고를 내죠.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먼저 산정이 돼야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입찰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평가를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제목대로예요.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은행에다가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싶대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하기에 앞서서 상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가치를 추계해달라고 평가를 의뢰를 해요. 그런데 대출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의뢰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익평가가 필수적 평가고요. 임의적 평가가 사익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적인 평가라는 것은요. 평가 방법을 법률에 뭐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보상평가라고 해놨죠.
자, 우리나라가 공영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토지를 수용을 해요. 그죠? 토지 수용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토지 수용법에서는 수용한 토지에 대한 보상 가액의 산정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기준에서. 그러면 거기를 보상 평가할 때 몇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의 평가 방법을 다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가게 되면요. 아,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발기 설립 당시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때 현물 출자는 재산의 가액이 있죠. 그거는 수익 방식으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도 두 사람 이상의 평가업자가 참여해서 산정하도록 거기도 규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기술상의 분류라고 해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렇게 해놨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현재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현황 기준 평가가 일단 원칙이에요. 원칙. 이 현황 기준 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감정 평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현황 기준. 그럼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준 시점의 용어는 알아야 돼요. 그게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452페이지 있죠. 상단에 가면은 자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 기준 시점이 두 개가 있어요. 감정 평가 규칙이 있죠. 이게 용어에서는 지금 나온 것처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감정평가 규칙상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상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그래요. 그를 기준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용어상에서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할 때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면 안 되는 게 다음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죠? 그러면서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맞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잘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을 왜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냐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변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다? 그게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그래서 이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데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예외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단서를 달아서.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건부지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대로 원래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들어서 있으면.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는 뭐냐면 건물은 없고요. 토지만 있는 상태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서를 달아서. 이게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나지 상정 평가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토지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근데 얘가 결합이 돼 있으면 결합된 상태에서의 최유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나지 건부지에서 배워봤지만 나지가 훨씬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나지가 뭐를 가능하느냐 하니까 최유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단서를 달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다? 조건부. 그러니까 현황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일단 뭐로 그런 내용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평가라고 또 해놨죠.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이게 두 번째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평가는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냐면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평가가 원칙이냐면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구분 평가도 할 수 있고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예,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감정 평가 규칙상에서는. 예. 그러면 일괄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 원래 여기 이렇게 네 개의 필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평가해야겠죠. 근데 네 개의 부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용도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한다는 거예요? 일괄 평가. 그러니까 예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사게 되면요. 사과를 낱개로 사죠. 그러면 개당 가격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박스로 사면 어때요? 그냥 박스당 얼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괄 평가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구분 평가는 뭐냐면 하나의 필지인데 이 앞에 도로가 지나고 있을 때요. 도로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고요.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서로 다르겠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또 한 필지에 토지가 있으면요. 이 토지에 이게 전체가 만약에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요 중에 5평은 얼마일까? 이렇게 한 부분만 평가하는 거는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5평 정도가 도로에 수용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칙이 하나 또 뭐 있냐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뒤에서 나올 테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겠고. 자, 저 뒤에 가면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예, 거기서부터 하시죠. 결국 간편...